케이스 관리를 해달라고 좀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케이스 관리를 할 건데 내가 케이스 관리 말라고 하냐고 막 했더만 뭐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시더라고. 그래갖고 일단은 뭐 그래서 아마 기존 케이스가 작아가지고 여기를 막 어떻게 잘라내고 막 하여튼 고생을 하기는 했네요. 그래서 케이스 관리를 하면서 서모랩의 트리니티 쿨러 갈고 MSI 그래픽 카드 지지대 이게 1070이에요. 근데 케이스 구조상 아마 못 달았던 것 같아요. 요거까지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할 거예요. 부품을 다 빼내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쿨러 교체하고 뭐 당연한 순서죠. 쿨러 교체하고 새 케이스 꺼내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빼내고 그래픽 카드를 뺄때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 안에가 너무 깊이 있어가지고. 만 얘를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안 걸리게. 너무 크잖아. 쉽게 빠졌네. 자, 요렇게 해서 그래픽 카드 여기 예쁘게 딱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요런 선들 일단 먼저 다 뽑겠습니다. 좀큰걸 했어야지. 이 정도 사이즈였으면은. 이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렇게 이제 케이블 타이를 검은색으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바쁘게 작업하거나 이럴 때 케이블 타이하고 선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약간 보기 싫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흰색을 쓰고 있는 점,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갈게요. 예, 풀 때는 전동 써도 괜찮아요. 잠글 때손 드라이버를 써주시고. 됐다. 다 빠졌죠? 케이스가 너무 작다. 쿨러에 부딪힌다. 잠깐만요. 표면에 안 긁히게 조심해서 빼주세요. 자, 그 다음에 파워도 빼내고. 케이스 교체 작업이라는 게 사실은 작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작업이기는 해요. 조립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손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싼 부품들 같은 경우에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작업이기는 해요. 그다음에 자, SSD하고 하드 빼면은 이 전동이 전에 쓰던 거에 비해서 RPM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뭐 잡히는 손 그립감은 괜찮은데 불 들어오는 이런 기능들은 좋은데 회전 속도가 조금 느리네요. 빼내고 조심해서 자 이렇게 예쁘게 빼내고 스타터 케이블들은 그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CPU 쿨러를 트리니티 S5.0으로 바꿀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갈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 그 전에 쿨러를 빼놔야 되겠죠? 여기 드라이버로 넣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려요. 정 자세가 안 나올 때는 드라이버로 하지만 드라이버로 하다 혹시라도 삐끗을까봐서 손으로 돌려도 사실은 되기는 돼요. 한꺼번에 한쪽부터 빼지 말고 양쪽 모서리를 내쪽 모서리를 조금씩 해서 한쪽씩 이렇게 해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닦아내고 CPU는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굳이 드러내서 안에 이물질이나 그런 게 들어가서 좋을 건 없으니까 놔주고 바로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틀리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맨 처음에 요게 4개가 필요하죠? 여기 1155라고 적혀 있어요. 소켓, 어디 갔나, 여기. 인텔, LG에 1155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여기가 홈이 딱 있어요. 나사에. 홈이 있어가지고, 그 홈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고무를 딱 끼우세요. 4개를 다 끼우고, 그럼 얘가 이제 안 빠져나올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구멍 밑에 맞춰서 이렇게 딱 해놓고, 다음에 얘는 잠시만 옆으로 빼놓고, 이제 본체. 요거는 제가 전에 협찬받은 거와 똑같은 게 맞긴 한데, 제가 한건 아니고 손님이 직접 사오신 거예요. MSI 지지대도 마찬가지로 직접 사오신 거예요. 제가 한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요 날개 4개를 달아야 되겠죠? 요 날개를 달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죠? 튀어나온 부분이 이쪽으로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잡을 때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반짝 벌린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팔을 벌린 모양으로. 그러니까 요 모양이 아니고 요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팔을 번쩍 벌린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건 뭐냐면 요거 있죠? 요게 볼록한 게 라지에이트 쪽을 향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그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리스를 바르는데 스몰랩 매뉴얼에 의하면은 가운데 X자 부분으로 쌀알 크기로 1cm만 짜주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매뉴얼화, 매뉴얼을 입각해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잡아주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당구장 표시 쪼매난 거 하나씩만 찍을게요. 쪼매난 거. 왠지 좀 서운해서. 양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약간 많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얘가 들어갔는데 구멍이 3개가 있잖아요. 3개 중에서 맨 안쪽 구멍 4개가 요 튀어나와 있는 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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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이제 4개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요 나사, 이것도 마찬가지 5개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양쪽 면에서 같이, 자, 이걸 나사를 쪼을 때도 한꺼번에 한쪽만 힘을 주지 말고 대각선 방향으로 같이 쪼아가면서 하면 좋을 거예요. 한꺼번에 감지 말고 한 세 바퀴 정도만 살짝 감기는 느낌으로 살짝만 감으면 돼.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도 감긴 느낌 났지? 풀리지 않을 정도로 감고 힘을 느껴가면서, 잠기는 걸 느껴가면서 골고루 쪼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딱 멈추는 느낌이 나면은 너무 세게 쪼우지 말고, 이걸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어떤 느낌 있잖아, 그죠? 좀 단단히 쪼아준다? 딱 됐어요. 힘을 꽉 응가할 때만큼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딱 멈추는 데에서 힘을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장착이 됐습니다. CPU OPT가 있고 CPU 팬이 있는데 CPU 팬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3아시스 L1000이라는 케이스인데, 일단 크기 자체가 두께감이, 와, 장난 아니네. 뭔가 굉장하네요. 유리인 것 같아요. 유리네. 케이스 모양을 한번 볼게요. 일단 양쪽을 다 따기는 따야 되는데, 어차. 자, 야, 좀. 요즘 케이스의 기본 구조는 다 똑같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파워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수대로 재조립이야 똑같은 거니까요. 이쪽고 8핀 파워. 여긴 나중에 빼도 되겠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거부터 먼저 빼놓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메인보드가 먼저 들어갈 건데, 잠깐만요. 스탠드오프 위치 좀 보고요. 스탠드오프는 나사는 6개만으로 들어가지는 거네요. 이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겠네요. 기가바이트 IO 패널 좋네. 조금 IO 패널에 손을 다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까 조금 예쁘게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양쪽을 받쳐서 올렸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아래쪽으로는 여유가 그닥 없네. 사실은 똑같은 조립인데 비싼 부품들이 오면은 괜히, 아, 조금만 케이스가 길었으면 좋겠다. 자, 이 워셔 박아가지고 쪼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 들어가는 부분이 이기네요. 요 케이스는 뒷판을 뜯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쑥 빠지는 거니까, 뒤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쑥 빠지는 거니까 손나사로 해가지고 이걸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DVD부터 먼저 박을게요. DVD부터 자리 잡아놓고 너무 딱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케이블이, 아, 이렇게 빠져야 되나? 잠깐만, 이게 그렇다고 DVD를 밑으로 하면 모양새가, 이것들을 펜2 이렇게 세 개거든. 이거 잡고 있어봐. 이거 일로 빼야 되겠다. 그렇지, 일로 빼서 뒤에서 만날게요. 맞았어? 그리고 아까 빼놨던 케이블들, 펜2는 여기에 꽂고, 그 다음에 펜1 두 개를 여기 하고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패널 선들. 왔어.
안장 안 사와도 돼. 그냥 기다려. 조금 기다려. 중간에 좀 손님이 와갖고 다른 것 좀 하다 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중요한 것들은 다 조립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이틀 전인가 내가 통화했던 총각들 아닌가? 요거는 손이 안 들어가가지고 고무는 못 채웠어요. 한 두 개는. 기가바이트는 꼭 이 구멍을 가로수하고 반대로 해놔. 자, 이제 이거 빼내고, USB 3.0. 됐어. 고무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 구멍만 막고. 앞쪽에는 빠진 거는 없고. SSD는 어디다 할까? 그 뒤쪽에? 뒤쪽에 달았어. 뒤쪽. 혼자 할 수 있을 실력일 것 같은데 왜 바람 쐬러? 아까부터 회사를 나왔다는 게 차표를 쓰고 나왔다는 거? 아니요, 오늘 회사가 있어서 지금 아닌데 자기 회사 나갔다가 총각들이 오늘 그 황금 같은 빨간 날에 지원해서 가는 건가 그것도?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합격이 되면은 훈련소만 갔다가 이제 걸로 가는 거는? 아니요. 자, 이제 SSD하고 하드 들어가고. 총각은 목소리 들어가도 괜찮아?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이제 그래픽카드 들어갈 거예요. 네. 지지대를 먼저, 근데 이거 지지대가 들어갈 자리가 일로 해서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픽카드 한번 넣어보고. 네. 원래 이 지지대가 CPU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지지대거든? 네. 일로 들어갈 수 있으면은 네. CPU를 같이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자고. 파이프가 왜 이래? 파이프 색깔이 아름답지 못하네. 잠깐만, 이거 SATA선 다 연결해놓고 해야 되겠다. SATA가 3개가 들어가야 되지, 지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거 우리 총각 이거 트리니티 박스 좀 빼줘봐봐. 그래서 좀 그대로 네. 지금 6핀을 연결하고 이때까지는 지지대 없이 쓴 거잖아 어쨌든. 네, 네. 아 그때는 케이스가 작아서 그냥 했는데 네. 이거 밑으로 와야 되겠다. 지지대를 박을 거니까. 됐다. 빼줘. 조금만 빼줘. 조금만. 아, 됐어. 이거 쑥 나오거든. 조심해. 닫힐 텐데. 아, 잠깐만. 채우기 전에 저거부터 넣어야지. 그 위, 아래쪽은 채우고. 이거 날개. 일단 다 박아놔야지. 낮추면은 결국은 이자 먹더라고. 세 개 다 꽂아줘. 아, 되겠다. 돼요? 여기다가 하면 되겠다. 이것까지 같이 받쳐주면. 야, 이게 케이스가 원체 크니까. 네. 이 모양 괜찮네. 되게 넓네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얼마짜리야? 조금 비싸요. 근데 이게 MSI가 좋긴 한데 이 기지대가 네. 너무 강하더라고. 굉장히 강해. 뭐 케이스가 찌그러질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네. 여기로 가야 되거든. 여기가 지금 들어오는 데니까 이 구멍은 피해야지. 근데 이거 구멍을 피하면은 CPU까지 가겠나? 뒤로 가볼까? 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잠깐만, 이쪽으로 하면은 안 돼. 그럼 날개에 걸쳐야 되거든. 안 되고, 앞쪽으로 가자. 앞쪽으로 가서. 맞지? 근데 그러면은 여기 쿨러를 받칠게. 쿨러를 받치고 이렇게 딱 하면 될 것 같기는 해. 얘는 버리고, 이거는 잠궈버리고 조금 들어가 볼까? 여기를 받치면 최고 좋긴 하겠는데. 이것도 길이가 네. 조정이 되면 좋겠다. 살짝 올리는 느낌으로 네. 살짝 플라스틱 살짝 처지거든 무게가. 그러니까 살짝 올리는 느낌으로 해야 네. 살짝 처지는 거 하고 중간에 마다 떨어지더라고. 눕혀도 되겠지? 자, 이제 내가 들 거니까 네. 바닥은 다 치워줘요 이제. 네. 자, 다 치워줘. 자, 천천히 그거 저 유리창 유리 비어 올린. 이게 쇠가 재질이 참 좋네. 이거 뭐야? 이게 또 방음제야? 네. 1년 4개월 정도. 자. 내려앉지. 내려앉네 확실히. 이렇게 네. 여기서 좀 내려앉으니까 네. 요 정도로 잡아주자고. 네. 됐죠? 그렇지. 이것도 네. 상대로 보잖아. 네.
아. 그렇게 가지고 이게 좀 아쉽다. 이게 했으면 좀 더 네,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 한자 한번 켜 봅시다. 네. 하고 이제 총각 여기 앉아 가지고 인터넷하고 네. 혹시 마감 빠진 거 있는지 확인해 줘요. 그래 지금 같이 확인하고. 말집 뚫어지면은 40m까지 떨어졌었거든요.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좋게 나오면 안 좋게 안 좋게 나와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 배틀그라운드보다는 차라리 배필원을 하고 싶었거든. 계속 근데 프레임 드랍은 지금 하나도 계속 그냥 60%씩 떨어지는데. 아 프레임 여기 뜨네? 60프레임이 계속 나온다? 우리 저 아까 비 할 때도 뭐 문제는 없는 거 같아.